오늘은 열심히 달려온 한 주를 보상받기 위해 아름다운 밤바다의 달콤한 속삭임과 화려한 불빛으로 수놓은 운하의 도시 경북 포항으로 한밤의 열차를 타고 싱그러운 여름밤을 만끽하러 떠나본다. 어둠은 아직 차창 밖으로 내리진 않았지만 기차는 긴 어둠을 향해 덜커덩 덜커덩 그렇게 연인과 친구들의 소중한 추억을 싣고 미끄러져 간다. 여름밤 하루의 짧은 여정이지만 추억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달린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바깥으로 돌고 또 나중에는 이제 경북 그 한밤 열차 있잖아요. 그걸 한번 가보려고. 와인 열차도 있고 많더라, 그치? 오늘 한번 가보고 좋은 데야. 딴 데 아들하고 또 같이 올라오고. 맞다, 그래도. 예, 비행은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동생이 가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예, 얘기 들었다고 있다는데, 한 번 봐라, 그래갖고. 예. 그럼 처음이시죠? 예. 요 친구들이 그 알고 있잖아요. 인터넷에 그거 보고 이래. 아, 친구분들끼리. 예. 그럼 아 그걸 몰랐대요. 우리 도시락을 사 와야 되는지 아니면 저기서 내요. 근데 밥 먹을 시간이 없지 싶은데 안에서 뭐야? 그때 우리 도라지 먹었잖아. 어릴 때 애들 그 있잖아요. 동네 집 아파트. 어. 17년 예. 시간이 안 나가지고 그동안 못 가다가 이번에 시간이 나서 못 지나고 가게 됐습니다. 잠시 기차는 종착역 포항에 다다랐다. 어둠이 내려앉은 포항역에서 연계된 버스를 타고 운하로 이동한다. 드디어 운하에 도착했다. 불빛 도시답게 화려하게 치장되어 우리를 반긴다. 이제 유람선을 타고 운하를 즐겨보자. 운하는 포항시가 죽어가는 도심을 살리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해온 도심재생 프로젝트다. 현상관과 동빙내항, 1.3km 구간으로 40여 년간 끊겼던 물길을 1,600억 원을 투입해 물길을 뚫어 7년 만에 운하로 태어났다. 죽도시장이다. 우리나라 수산물 천국이라는 말이 무색치 않다. 형형색색 빛으로 장식된 운하는 여름밤을 한층 더 들뜨게 한다. 어느덧 한밤에 마지막 볼거리 영일대 해수욕장에 다다랐다. 멀리 밤바다 화려한 조명과 연인들의 즐거운 데이트가 밤을 잊게 한다.
또 다른 포항 명물 영일정 떡하니 버티고 샀다. 포항 불빛 축제를 찾은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준 곳이다. 어느덧 오늘의 긴 여정은 이곳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한다. 시간이 한참 지나 내 맘속 이 밤바다의 아름다움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 꼭 다시 찾을 것이다.
운하는 포항시가 죽어가는 도심을 살리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해온 도심재생 프로젝트다. 현상관과 동빙내항 1.31km...